기억하지 못해도 누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되고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가정으로 우리 가문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해가지고 영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앞두고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지나가면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번 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총동원해서 자기를 추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 이스라엘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도망자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잠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옆에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도망자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함께하던 600명의 군사들 중에서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도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갓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를 보니까 지금 자신이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생각한 끝에 뭘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곳에 딱 갔더니 아기스 왕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시글락이라는 땅을 딱 주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다윗이 낮에는 아말렉 군사를 다 쳐서 그들에게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거짓말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시절에는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동굴에 숨어서도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시편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해서 타협하여 결정한 일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영적 내리막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있으면 큰 위기가 따르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 가운데서 잘못 선택하는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봉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냈습니다. 600명의 군사도 잘 먹고 지냈습니다. 또 그들의 가족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결과는
결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함께 전쟁을 참여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아말렉을 공격해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얻은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니 아기스의 마음속에 아 다윗은 이스라엘과 반대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윗에게 전쟁을 참여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왕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자는 말을 거절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부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뛰어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오늘 아기스 왕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너무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다윗과 가장 앞장선 자리에 아기스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온 장수고 자신들은 원래 장수잖아요. 자신들이 제일 앞장서야 될 자리에 다윗을 딱 앞에 두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전쟁 중에 배반하게 되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자꾸 항의를 하니까 결국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전쟁에 빠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고 다시 고향 예전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는데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지금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 여행을 했어도 다시 돌아올 때는 기쁜 이유가 뭘까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참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여 시글락으로 딱 왔는데 그 성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성이 불타버렸어요. 성이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참 이 일을 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아내가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노함과 아비가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도 지금 잡혀가버린 거예요. 포로로 600명의 사람들 모두 아내도 잡혀가고 자녀도 다 잡혀가버린 상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4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눈물샘이 다 마를 정도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왜? 아내를 잃어버렸고 자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울다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네, 엄청난 소동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울고 울다가 눈물을 탁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을 바라보면서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상시에 다윗을 존경한다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고 다짐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울고 울다가 다윗을 쫙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더니 돌을 딱 들면서 돌로 치려 하는지라.
다윗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소란하고 불평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니 그렇게 다윗 아니면 안 된다고, 다윗이어야 한다고, 내 생명 다 들여서 다윗을 보좌하겠다고 그들이 찾아와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다윗은 누구 때문에 블레셋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을 목에 살려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목에 살릴 수가 없으니 블레셋의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지라도 이들을 목에 살려야겠다라는 생각, 그거 하나 때문에 신앙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문제를 선택할 만큼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눈물을 막 같이 흘리는 거예요. 왜?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윗도 잃어버리고 자신들도 잃어버렸으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아내를 잃어버린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돌을 들어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어느 날 문제아로 돌변해서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부모가 도대체 나한테 뭘 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당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다윗은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하고 자신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자기도 아프고 다윗도 아픈데 그러면 지도자의 다윗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들이 함께 울다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번쩍 들어 공격하려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너무 황당한 마음 속에 아, 내 삶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는 그들을 너무 의지했던 마음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정신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다윗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들만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왕으로 복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현장 속에 다윗은 깜짝 놀라면서 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다윗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나의 삶의 환경, 여건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엄청난 위기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아니지요. 네. 아이고, 권사님 없으면 못 살아, 장로님 없으면 못 살아 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도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나한테 돌을 들고 너 때문에 죽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죽게 됐어 라고 돌을 던지려 하는 한 사람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충격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인생의 충격, 야,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니,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다니,
생각하며 인생의 충격을 받았을 때 다윗은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그가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보십시오. 자신들을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한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있잖아요. 그래서 팔을 딱 걷어붙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이 갈 집도 없고 머물 데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이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비굴함도 감수하면서까지 블레셋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모든 일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자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아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에봇을 가지고 오는데 이 에봇의 흉패 아래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 보석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스냐 노우냐를 묻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제사장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요 충격을 받기 전에는 기도 안 했습니다. 시편도 기록 안 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낮에는 아말렉 사람을 죽여서 밤에는 아기스에게 가서 아기스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신이 먹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훈련을 하고 나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사장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따라가면 따라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따라서 잡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요.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해가지고 현실에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보기에 좋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느냐 기도하느냐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앞에 생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앞장서 있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포기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배신하고 자신을 향하여 정말 떠올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역시 다윗은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만나를 가지러 가는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데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하여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다윗 때문에 600명의 공동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감사하는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고 나면
감사의 제목이 생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의 제목이냐?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여자는 몽땅 다 잡아가는 거예요. 성은 다 불탔는데 여자들을 몽땅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갔으니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또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다면 못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아기스의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잡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불탄 것 때문에 울어요. 기도 안 하면 잡혀간 것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셔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하면 감사가 안 돼. 기도 안 하면 왜 불탔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감사하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분노할 뿐이었어요. 백성은 감정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감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할 때 부모인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만나를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백성들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공격했던 600명의 군사들하고 같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슨 일입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 기도하고 나니까 빨리 가서 그들을, 포로에 잡힌 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사명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빨리 데려와야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600명하고 같이 어색하게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어색하게.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하고 어제 대판 싸운 거예요. 머리 짓듣고 싸운 거예요. 막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전도하라, 저 사람하고 함께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실까요? 가기는 가는데 섭섭한 마음으로. 백성은 돌을 들은 것 때문에 민망한 마음으로, 다윗은 저들이 나를 배신하려 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꾹 참고 꾹 참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600명하고 같이 갔는데요, 이 600명이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네. 자, 보십시오. 돌들어 자기를 치려 한 것도 굉장히 마음의 아픔인데 아, 이 사람들이 가면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시냇가를 보면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력 없고 힘드니 여기서 쉼을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말렉 군대는 엄청난 군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200명이 남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마음이 또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 차라리 쉽시다. 우리 600명 모두 다 쉬고 가족 다 포기합시다. 그런 마음 꿀떡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200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400명을 데리고 열심히 열심히 추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외로운 법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부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하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러 가냐 말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고난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 사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 험한 말을 하고 나는 부모 싫다, 무능력한 부모 싫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한 겁니다. 과거에 생각하다가 도망을 쳤던 과거와 달리 충격과 배신을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픔을 주고 사람이 배신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사명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체크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 기력이 없이 펑펑 울었는데 같이 울었단 말이에요. 같이 나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꼭 탓하는 한 사람을 두지 못하면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들은 반드시 한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생에 문제가 안 풀리면 누구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인생에 문제가 안 풀리면요 꼭 누구를 말해요? 부모한테 욕해요. 부모한테. 이게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정확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백성들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관심 없어요. 그저 배고프면 배고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할 뿐이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울기력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형편에 치우쳐서 주장하며 나가지만 지도자들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걸어가야만 그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녀석아,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는지 아냐?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면 벌써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 꼰대다 이래요. 상대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리예요. 무리. 무리는 바로 그래요. 그러나 제대로 된 자녀들은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길을 걷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울음조차 울지 못할 어려움의 환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울음조차 울지 못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해줘요.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울 기력조차 없이 힘든 상황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를 향하여 너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감사하는 제목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의 제목이 필름처럼 다 지나갑니다. 아,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면 여러분 인생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30장 1절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자식을 믿고 살았구나. 네, 특별히 아들 못 믿습니다. 아들 못 믿어요. 자,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아들 진짜 열심히 잘 믿는다. 네, 네. 한 분 손들었어요. 네, 잘 못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 자식이 내 노년을 보장해 줄 거다?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친구로 도와줄 거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걸을 때 힘들지 어렵지 하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승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